지금 마을 산책하면서 토르 보러고 토르 보러 여기 닭 많댔어. 쟤네 다 먹을 거야. 128이한테 여기 바나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바나나 잎도 있고 기와도 이렇게 되게 이쁘죠? 아 동네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 너무 좋아해서 시골을 언제 와보겠어. 저희 외할머니 집 같아요. 옛날에 진짜 비슷해요. 이 건물 양식은 다르지만 이 분위기가 사람들 진짜 양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농사 짓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때가 덜 타서 현지인 분들이 진짜 많이 사세요. 완전 관광지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사는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쁜지. 저기 보이는 거 있죠? 저기가 토르예요. 여기 1일 투어 되게 많이 오거든요. 샤먼에서 1일 투어 가격이 저렇게 공유버스 지금 저 주차장에 서 있는 저런 버스를 타고 오면 좀 저렴할 거예요. 아마 5만원? 4-5만원 정도에서 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되게 힘들대요. 저게 저희가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는 1박을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와가지고 잠깐 보고 가고 이런 식의 여행을 많이 합니다. 샤먼에서요.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돈도 절약되고 괜찮은데 사실 여기 묵는 걸 추천해요. 마을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가격이 되게 싸거든요. 숙소 가격이 한 10만원이면 되게 좋은 데 가고 그리고 저렴한 데는 2-3만원도 있어요. 그래서 자고 가는 걸 추천하긴 해요. 고즈넉하게 좀 하루 자고 산책도 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멀리 토르가 보이죠? 요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강 따라가면 유명한 운수요 마을, 거기서 영화 촬영도 했고 드라마 촬영도 했고 저희 나라 드라마도 했던 것 같아요. 촬영을 뭔진 모르겠지만 이게 강이 요거는 이건 작은 건데 요거 이제 강길 따라가면 마을 예쁜 데가 나오고요. 요 안에 이제 토르가 지금 보이죠? 어 진짜 예쁘다. 검둥이 길까지 있네. 예쁘죠? 분위기 이렇습니다. 이게 리장이랑 되게 달라요. 여긴 정말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이뻐. 그 토르 있는 곳 보이시죠? 이게 관광객이 엄청 많죠? 이렇게 1일 투어로 다 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그리고 프라이빗 투어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한 20만원 하더라고요. 차 하나 대절에 가는 거는 되게 비싸서 그걸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아 예뻐. 차 안에다가 막 난리 났네. 저겁니다. 이제 원형의 신서유기에도 나왔던 그런 토르. 마을에 있는 토르. 요거 이제 투어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토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람들이 많네요. 우와 신기하다. 신기해. 야 신기하다. 우와. 달라. 우와. 토르 1층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상가가 있어요. 기념품 파는 곳이고. 알아. 그냥 쭉 있어. 마그네틱 사가야 된다. 이거 사야 되겠다. 12원이야. 되게 싸. 아 그때 텐진에서 사기당한 거 생각나면 갑자기. 나중에 일단 한 바퀴 돌고 하자. 아 이쁘다. 산대. 잠깐 오늘도 있어. 쥐도 있다. 쥐 겁나 많다. 쥐 막 돌아다닌다. 그리고 이거 봐봐. 집마다 이게 빨래터가 이렇게. 오 너무 신기하다 구조가. 물고기 산다고. 지금 오늘 기능 안 하네. 이 구조가 너무 신기하다. 이게 빨래터가 하나씩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진짜 실제 사람이 거주합니다. 2층에는. 근데 조금 힘들겠어. 사람이 사는 게. 너무 신기한 문화다. 우와. 갑자기 눈이 막 떠지는 것 같아요. 너무 초록초록하니까. 마을이.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렁이가 막 있거든요. 그런 아예 자연 친화적인 농법으로 지금 벼가 자라고 있어. 우렁이 엄청 많아요. 그냥 간만이다 진짜. 이게 되게 느낌이 신기한 게요. 벼는 익숙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근데 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바나나 잎이 있어서 이게 약간 동남아 약간 섞인 그런 느낌도 나고 대나무 있고 막 이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묘해요. 예뻐요. 이게 너무 예쁘네. 마을이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흐린데 좋은 것 같아요. 안 덥고. 이 한국어로도 적혀 있어요. 해원루, 운수요 이렇게 화기루, 문창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운수요 쪽으로 갈게요. 여기가 메인 느티나무예요. 요 강을 따라서 쭉 가면 나온대요. 저기에 토루가 있습니다. 보고 온. 진짜 신기해요. 그 사람이 직접 거주하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요. 그 구조, 건물의 구조가 정말 건축물 구조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여기 자판대구나, 전부 다. 갑자기 확 넓어지구만. 저기가 숙소 같지 않아? 되게 좋은 데 같아. 뭔진 모르겠지만. 수량이 엄청 풍부하네. 제가 원래 또 지금 숙소 말고 다르게 오려고 했던 숙소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뷰가 되게 좋습니다. 강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근데 캐리어 들고 오시면 오지 마세요. 힘듭니다. 지금 여기서 커피를 먹을 거예요. 커피가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커피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잠은 못 자지만 위치가 좋군요. 가볼게요. 가겠습니다. 예쁘네. 커피 마시러 왔어요. 잠은 못 자도. 근데 여기도 되게 시선 좋고 평이 좋더라고요. 거기도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짐이 많이 없으시다면. 여기 컵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왜 이렇게 예뻐 컵이. 그렇습니다. 커피 마시고 갈게요. 오, 느낌 있죠? 왜 느낌 있어. 오, 요런 느낌입니다. 운수요. 운수요 하면 딱 요 마을 요 사진이 먼저 뜨거든요. 어, 왜 이래 카메라 이래 이래 얼른 일을 해 카메라. 요런 느낌. 진검다리가 있고 요 물레방아 있고 예쁘죠. 우와. 지금 마을 산책을 거진 끝낸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시면 강입니다. 예쁘죠, 마을이. 여기도 강. 약간 일본 대만 섞인 느낌 나요, 또. 그리고 라면 하나랑 용안 사가지고 숙소로 갑니다. 이 숙소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희 숙소로 가는 길이 이렇게 골목길이에요. 진짜 사람 사는 집인데 여기도 극장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좁은 골목길을 따라서 가면 짜잔하고 숙소가 나타납니다. 옛날에 왜 이런 거 여기에서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했잖아요. 딱 그런 형태예요. 이거 딱 축사. 그죠? 저희 외할머니 집이 약간 이랬는데 시골집 그런 느낌입니다. 모기가 많아요. 중국 모기는 독해요. 조심해야 돼. 한 바퀴 도는데 한 시간이면 다 볼 것 같고요. 운수요 마을은 내일 아침에 토루 한번 다른 데를 가는 거가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 관광센터 가면 그 버스가 있대는데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기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여기가 저희 숙소입니다. 짜잔하고 나타났죠. 숙소에 딸린 식당. 저게 립세션. 저 지금 차를 우려서 마시려고
꾸렸거든요. 그리고 숙소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이거를 꾸렸어요. 집기가 다 있어요. 다도 세트가 예뻐요. 내가 근데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이거 모르니까. 내가 근데 천질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저 주전자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이거 이미 망했어. 겁나 망했어. 나는 그 다도를 배워야 되나 봐. 다 흘리고 난리 났어. 넘치고 난리 났어. 망했어. 이거 어떻게 먹어? 아, 모르겠다. 맛도 없는 것 같고. 이것도 아는 사람이 먹어야지. 이제 밤에 여기 불 켜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잠깐 나왔거든요. 남편 안 나온다고 허리 아파가지고. 근데 잠깐만 걷는 거는 더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 바로 앞에만 나왔는데, 와 예쁘다. 지우펀 생각나요. 홍등만 보면 지우펀 생각나요. 이게 여기 이렇게 다리가 쭉 있잖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런 느낌에서 이 반대편을 보면 또 신기하게 토그가 이렇게 있어요. 딱 되게 이색적이죠. 그리고 내일 그 오늘 오신 기사님 통해가지고 전라갱 도로 그냥 프라이빗으로 가기로 했어요. 돈 주고 그냥 거기를 갔다가 난징역 가기로 했습니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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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물레방아까지 예쁘다. 난리 났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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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너무 예쁘잖아. 와, 야 안 왔으면 큰일 날 뻔. 이야 예쁘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물에 비친 것도 예쁘다. 오, 비가 옵니다. 비가 오니까 더 움츠가 있어요. 비가 와도 예쁜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 광장 같은 곳이거든요. 이게 돌다리 있고 강 건너는, 그리고 큰 느티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해주고요. 밤에 와도 예쁩니다. 여기서 카인과 아벨인가 아주 아주 옛날 드라마 그거 찍었대요. 그 옛날에.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달까지 흐려서 지금 달이 잘은 안 보이는데 밝았으면 되게 예뻤겠죠? 여기 강 바로 맞은편입니다. 여기 상가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뷰를 보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요 바로 저기 카페에서 보이는 뷰가 요래. 아까 찍었던. 그래서 저기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니면 커피 마시면서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운수요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보시면 지금 여기서 저기 이렇게 가는데 6번 버스가 하나가 와요. 여기 시간표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그 방문센터 거기를 가면 전라갱 투어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15위안 주고. 그렇게 가면 굉장히 싸죠. 15위안이면 가니까요. 그래서 여기 근데 버스 배차 간격이 아마 15분 20분이라고 돼 있지만 30분일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기다려야 되고 가서도 버스가 30분에 한 대씩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대가 잘 맞아야 된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은 저렴하게 전라갱 투어를 하시려면 운수에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빗 투어를 갈 거면 여기서는 정말 비싸요. 300위안, 400위안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게 원래 가격이고. 그래서 혼자 오셨거나 아니면 시간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무조건 그 방법을 추천합니다. 저희는 시간도 없고 지금 우선 남편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편하게 가려고 돈을 썼지만 제가 만약에 동생이랑 온다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여기 유일한 슈퍼 같고 제일 큰. 아까 여기서 라면을 샀습니다. 보인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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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우리 왜 나왔어? 왜 저래.
진짜 오리지? 어. 어, 너 가린다. 오리를 가린다. 이거 봐봐. 어. 뭐야? 키우는 건가? 어. 엄청 신기해. 엄청 신기해. 너 이거 보고 가면 안 돼? 고양이도 맞아. 있다, 저기. 어. 엄청 신기해. 뭐야? 밤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다 빠지고 여기 숙박하는 사람 그 다음에 현지인밖에 없는데 지금 명절이라 가지고 숙박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현지인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조용합니다. 马来人 然后分饼的那个画面，要要要要分饼。对， 저희 숙소에 왔는데 저희 숙소도 되게 예쁘죠. 저희 토르는 원형 토르는 아니고요, 사각형 토르입니다. 토르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렇고 여기 식당에도 불 켜져 있고 근데 사각형 토르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우산을 갖다 놓고 옵니다. 오, 불 켜놓으니까 진짜 이쁘다. 아, 이뻐. 어머니, 저희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잘 잤고요, 저기서. 아침에 보이는 풍경은 거. 중국식 이런 회전 테이블에 앉으래요, 아침은. 저기 확실히 아침이니까 또짱 요거 콩물이랑 따뜻한 거 설명해 주시네요. 아, 이거 커피컵인가봐. 우리가 잘못됐다. 저희 이거 콘지도 주셨고요. 이거 또우짱도 받았고, 설탕 넣어서 먹었고요. 꽤 괜찮죠? 요 뷰를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아침에는 사람이 없어서 되게 한적해서 산책하기가 좋아요. 저희 조식 먹고 지금 산책하고 있거든요. 요 시간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어제 저녁 비가 살짝 온 것 같아요. 아주 살짝. 근데 여기에 센터가 있더라고요, 토르. 센터 있고 우체국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이게 큰 강 옆에 이렇게 작은 또 물길을 내서 합쳐지고 이런 게 참 잘 만들어놨어요. 밤에도 되게 예쁘거든요. 티켓을 사러 갑니다. 저희 이제 왔습니다. 비가 살짝 보슬비가 오는데 그냥 맞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두 명만 단독으로 하니까 너무 편하긴 하네요. 돈이 들지만 편합니다. 여기는 전라갱 토르입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고 신세계에도 나왔던 곳이고요. 제일 예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여기로 가볼게요. 우와! 우와! 어머, 이거 사진 보는 것 같아. 너무 이쁘다. 어머, 어머. 기현님,还是谁需要？ 마을로 내려갑니다. 아까 위에서 이제 전망대에서 본 거고요. 지금 마을 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전망대에서 압도적입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지금 날씨도 약간 비 온 뒤에 색깔이 너무 선명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이 논밭마저 너무 예쁘잖아. 무슨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것 같죠? 비현실적이야. 와, 어떻게 이렇지? 이 깊은 산골에 이 토를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신세계에 나올 만하네.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저기 우리 저기서 왔어. 저희가 전망대 조금 위에 어디지? 여기서 봤습니다. 자, 지금은 밑으로 왔고요. 있네. 이제 토로 안으로 가봅니다. 여기가 제일 큰 건가? 아, 제일 큰 거. 제일 큰 토르 같아요.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 밑으로 가는 거다. 이쁘구나. 까득 냄새. 맛있겠구만. 보수공사를 하고 계시네요.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여기가 옛날에 진짜 여기서 살았겠어. 이 마을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토르가 이런 게 되게 여러 채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您是公司的? 아, 안녕하세요.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도 본다고? 아, 그러네. 운치가 기가 막히구나. 너무 예쁘다. 저희가 묵었던 수요일도 있지만 이게 규모가 비교가 안 되네요. 전라갱 토르는 너무너무 크네요.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 이쪽이다. 이쪽? 정말 독특합니다. 건축 양식이. 비가 보슬비 오는 것도 너무 운치 있어. 아, 진짜 미끄럽다. 조심해야겠어. 뷰가 진짜 끝내준다. 끝내줘. 여기 근처에 토르 양식이 되게 많나 보구나. 우와, 진짜 사는 거구나. 너무 좋다. 와, 이게 여기 지금 영상이 당기질 않는데 이 동그란 거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비가 살짝 오는데 이 풍경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진짜 이뻐요. 위에서 이제 보는 토르 모양이거든요. 예쁘죠? 이런 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토르 구경을 다 마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뷰가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제가 원래 민소매를 안 입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더워요. 이게 여기 날씨는 선선한데 지금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그래서 이 지역은 한 10월 이후 10월 말부터가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겨울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풍경이 이제 사이드에서 보이는 다른 풍경이거든요. 돈 내는 거 아니야?
안 가도 돼. 여기는 용정토르라는 곳을 온 것 같아요. 근데 기사 아저씨가 지금 내려다준 대로 오기 때문에 사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왔는데 여기 약간 동화마을 같아요. 약간 동화 같아, 이쪽은. 그리고 토르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남달라요. 일단 안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와, 규모가 지금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치? 우와! 우와! 규모가 여태 지금 본 토르 중에 가장 커요. 가장 커요. 정말 크다. 항상 이렇게 토르 한가운데 이렇게 사당이나 우물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수도시설이 이렇게 중앙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라갱은 전체가 마을이 큰 거고요. 여기는 하나 자체가 큰 토르예요. 여기 앞에 강이 있어서 되게 운치가 있어요. 이 토르 앞에. 여기 크다 근데. 커. 와, 여기 너무 이쁘다. 같기도 하고 살짝 기사 아저씨가 이런 스팟마다 내려주시거든요. 뭔지 모르고 그냥 내려요. 중국말을 못하니까. 근데 다 기가 막힌 곳에 내려주고 사진도 너무 잘 찍어주시고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이 기사 아저씨 너무 추천하고 싶어. 운수에 오실 분들은 위챗으로 이분한테 연락하면 위챗이 자동 번역도 다 되니까 저처럼 중국어 못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바가지 씌우거나 이런 것도 없으세요. 전혀. 되게 괜찮으신 분이야. 짐도 다 들어주시고 되게 친절하세요. 근데 여기 분들이 다 친절한 것 같긴 해요. 그러네. 난징역에 2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 점심시간 때는 기차도 샤먼까지 가는 게 12시 반부터 거의 2시까지 없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안에 밥 먹을 때도 제가 여기 없는 것 같거든요. 일단 들어오면 가볼게요. 지금 난징역입니다. 저희 난징역 왔고요. 저희 여기서 거의 1시간 반 넘게 기다려야 되거든요. 라면, 항상 중국은 어디 가든 뜨거운 물이 있어요. 그래서 라면을 어디서든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라면을 여기서 먹습니다.